자,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 의견이 또 만장일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쪽이네요. 다섯 명 모두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자동차 업종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어버브 반도체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음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원자재 관련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서면지점 이호석 연구원은 수산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유진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정식 부장님. 뉴욕 증시는 거의 폭락이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사실 좀 무서웠죠. 뉴욕 증시가 너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테슬라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들의 실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미국 증시 조금씩 국내 증시보다 좀 더 불안한 모습이 있었죠. 그런 와중에 중국에 대한 우려감도 부각이 됐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고 빅테크 기업들 실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빅테크 기업들 아직 뭐 뚜껑을 모두 다 열지는 않았지만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감의 목소리도 나왔고요. 이 사람의 마음이 좀 여려지고 소심해졌을 때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거에 미치는 심리적인 타격, 영향은 좀 더 늘어나기 마련인데 그런 시장이 어제 미국 증시에서 펼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뭐 나스닥이 한 4% 가까운 그런 하락을 보여줬고 다우도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지만 그 하락보다는 국내 증시는 하락폭, 하락은 하겠지만 그 하락폭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박스권 하단 한 2650 정도 봤는데 오늘 지금 예상가만 보더라도 2650은 뭐 가볍게 좀 하락 깨면서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의 경험을 봤을 때 지금 증시가 뭐 좋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2650은 좀 단기간에 회복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증시에서 실적에 실망감을 안긴 종목이 있지만 국내 증시는 그거보다는 실적이 좀 더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적 기대 높은 대형 기술주들이 미국에서 낙폭을 키웠지만 이 실적이 뚜껑을 열어보면 모두 다 실망시키진 않고 시장의 예상치 정도 혹은 그 이상을 나타내는 종목이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되는 호실적 높은 종목을 대응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하락, 뭐 오늘은 지금 한 2650을 깨고 내려가겠지만 복원까지는 단기간 내에 2650 이상으로 다시 복원은 좀 가능한 상황 가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2650선이 무너져도 곧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해야 될까요? 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생각보다 낙폭을 너무 많이 키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시초가부터 밀려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오기에 좀 불편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환율이 너무 높다라든지 외국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태는 맞는데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많이 일단 하락을 했어요. 작년부터도 다른 나라, 뭐 OECD 주요국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밀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미국만큼 많이 밀린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뭐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늘 뭐 약세 출발은 하겠지만 뭐 아랫꼬리도 어느 정도 달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매매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그간 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에 비해서는 전 좀 더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 너무 공격적인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살짝 관망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주식에 이미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너무 극단적인 뇌동매매를 통해서 종목을 매도하고 정리하기보다는 뭐 지금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대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뭐 2700포인트 정도까지 단숨에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뭐 이번 주 고점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마음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더라도 뭐 차분하고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시장에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유가도 많이 올라왔고 다시 한번 원자재 가격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좀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단기적으로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전일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6대 국정과제로 몇 개 국정 목표로 몇 가지를 내놨는데 그중에서 이제 또 자율주행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뭐 당장 4월달 남은 4월달 동안 뭐 결과를 내기보다는 다가올 5월달을 좀 우리가 대비하는 입장에서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슈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뭐 약세장으로 출발을 하겠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보수적인 관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부장님, 관심 섹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동차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기아와 현대차가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장의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다. 최근 장세를 두 글자로 요약하면 실적이죠. 그만큼 다른 뭐 중요한 부분들도 많겠지만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예상치보다 좀 더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부분들을 첫 번째 포인트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도체 공급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들, 마진율이 높은 차종들, 뭐 기아 같은 경우 본다면 SUV라든지 뭐 제너시스,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이 차종들에 대한 판매량이 좋은 부분이 있었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국내 자동차 업체들 좋은 점이 밸류에이션이 다른 자동차 업체들보다 좀 낮아져 있습니다. 이 저평가 받았던 이유는 이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라든지 이런 자동차들에 대한 첨단 이 자동차로 변모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전에는 자동차가 제조업체였다라면 이제는 자동차는 첨단 산업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첨단 산업 쪽으로의 무게중심이 좀 덜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저평가를 받는 요인이었는데 이쪽으로 많이 빠른 속도로 좀 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율입니다.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이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들 보면 그러니까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죠. 그럼 똑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원화 기준으로 이익단을 환산을 하게 되면 올라가게 됩니다. 1분기 평균 환율이 1,205원입니다. 지금 1,250원의 환율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3% 이상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본다면 마진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거두게 되죠. 2분기에도 환율이 이 1,250원에서 뭐 크게 떨어질 1,200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낮고요. 1분기보다 환율이 좀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기아와 현대차 반도체 공급난은 1분기보다 좋아질 거고요.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 봤을 때 이 완성차 업체 특히 주목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대 기아차의 호실적과 관련해서 자동차 업종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이재규 대표님, 아까 자율주행주 관심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성장 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텔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에서도 자회사를 통해서 뭐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뭐 애플에서도 애플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해외의 유수의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라는 개인용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뭐 기업들만의 그런 성장 스토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자율주행 관련주는 어보브 반도체라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뭐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죠.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뭐 MCU라고 해서 우리 뭐 밥솥이라든지 청소기라든지 리모컨에 들어가는 작은 뭐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 1위 기업인데 이 MCU라는 제품이 모바일과 가전에서 많이 판매가 됐었던 상태인데 지금 이제 차량용 MCU에 대한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 차들에 비해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미래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이 MCU가 기존 내연기관에 비해서 5배에서 최대 7배까지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규모가 3배 정도 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나 SK이닉스가 메모리 쪽에서 전 세계 1위지만 그 비메모리 쪽에 대한 그 규모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비메모리 쪽이 더 큰 상황인데 이 비메모리 쪽에 대한 메리트가 이 어버브 반도체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실제로 매출이 1,000억이 넘어가는 몇 안 되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중에 하나고 이 MCU를 뭐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부분이 추후에 차량용이 계속해서 탑재되게 된다면 성장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가전제품에서 MCU에 대한 수요가 우리나라 독보적인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상황에서 차량용으로도 MCU 매출이 늘어나게 될 경우 성장성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에서 급격한 상승을 원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형태로 진행을 해본다면 2022년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윈텍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 윈텍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양 테스트 패키징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후공정 쪽에 대한 메리트도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윈텍이라는 회사가 후공정 쪽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버브 반도체만의 메리트도 있지만 자회사에 대한 메리트도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현재 시장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성장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좋은 결과물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